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방송에 참석했습니다. 네. 지금 또 현무원장하고 또 목사님하고 또 언론에 함께 네. 보고받는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상당히 좀 저도 또 뭐 언론하지만 특히 또 우리 목사님이 언론 쪽에 계시는데 네. 또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마음이 또 편치 않은 면이 좀 있었고 지난 1차 때 올라 그러다가 네. 못 오긴 왔는데 네. 또 연락이 왔길래 고맙습니다. 네. 뭐 여러 것을 다 제쳐놓고 네. 여명석 원장이 네. 뭐 때문에 단지 3년 복역했다는 그거 갖고 지금 그 과거 지사인데 네. 그거 갖고만 자꾸 물고 뜯느냐 네. 우리 이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여명석이 네. 왜 자꾸 네. 그 배경에 그 뿌리 깊은 배경이 네. 뭐를 가장 핵심적인 거 네.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생각하기에 네. 뭐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신대와의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총신대에서 형사고소는 무혐의가 됐죠. 경찰서에서 무혐의하고 검찰까지 갔는데 검찰에서도 무혐의가 돼서 이제 그게 영상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또 다릅니다. 형사는 잘 아시겠지만 범죄를 다루는 문제이고 민사는 손실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손실의 문제는 그리고 그 검사가 무혐의는 했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 판 그 무혐의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명예훼손에는 해당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총신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맞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무혐의 이유입니다. 공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신대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형사 고소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민사는 이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받을 수 있거든요. 총신대가. 그건 물론 재판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고소 취하가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의 예. 고소 취하. 예. 재산적인 그거 피해 줄까 싶어. 단지 네. 그것만 네. 갖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총신대와 교단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단과 총신대의 지금 제일 약한 고리는 지금 관선에서 이제 정상화되는 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즈음에 헌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니까 요 구멍을 좀 막아가지고 압박을 해서 교단을 압박하고 총신대를 압박해서 취하시키자 하는데 색깔론으로 저를 활용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성애만으로는 약하니까 실제로 우리 교단의 이 지금 반응들이 굉장합니다. 저는 뭐 너만 몰라처럼 저만 모르죠. 사실 교단에 이것 때문에 업무방해 나중에 한 거에 이제 인터뷰 예정했던 게 두 개나 취소가 됐습니다. 날짜까지 잡았는데 인터뷰가 취소가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영원장하고 예. 사이의 문제로만 하면은 괜찮은데 네. 중간에 총신대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총신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총신대하고 어떤 네. 무슨 총신대 무슨 자리를 하고 있거나 뭐 네. 사회에 뭘 하거나 네. 뭐 연결고리가 있나 사람들이 네. 이렇게 또 오는 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신대하고 목사님하고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지 예. 현실적으로 뭐 자리를 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 과거에 이재수 총장님을 추천했다고 아까 장본인으로 예. 최고의 이재수 총장 세우는데 최고의 힘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 부분은 염한섭 주장이고요. 예. 터무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총장을 세웁니까? 예. 그래서 그때 김영호 총장과 또 저 길자연 총장 김용우 이사장 시절에 총신대학의 민주동문회에서 그 동문회 입장에서 학교를 그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뭐 내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너무 총신대 분이 잘 알고 딱 하나 연결고리는 제가 총신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총신대 출신이고 또 총신대 또 합동 측 관련해서 인터넷 신문 하니까 그거지 뭐 이제서 총장님 뭐 이전에 제가 이 성함만 알았지 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예.
그렇다면 총신대하고 네. 아무 연결 지을 일도 없고 네, 왜냐하면 총신대 출신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신 관련 네. 합동 측에 언론사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신대하고 네. 이제 목사님과 연결 지어서 네. 저기서 이렇게 예. 공격할 필요는 없는데 네. 만약에 개인적인 거 하면 총신대 빼고 예.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총신대 순간에 들어가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래. 물론 관선이사에서 예. 정상화 이사로 간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요 시점에 네. 지금 26일까지 마감이잖아요. 총신대 네. 이사가 예. 요 아주 민첩한 시기에 요걸 드러내갖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예. 좀 몰고 가는 게 예. 이상하다. 예. 안 풀린다. 예. 그러면 김 목사님이 총신대 뭐 포지셔닝이 있느냐 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아무도 아니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더 이제 예. 그 연만석 원장이 굉장히 그 뇌피셜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인 겁니다. 거의 뭐 제가 뭐 그분의 인격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과 그러니까 판결문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뭐 제가 사실 뭐 그때 간첩자라도 있었으면 자숙해야죠. 자숙하고 뭐 누가 지적을 하면 더 이제 조신하게 이렇게 그렇게 예, 지금도 좀 자숙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없는 죄를 갖다가 붙이고 한국 사회에서 간첩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천형 아닙니까? 천형. 예전 같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그나마 시대가 많이 민주화되고 남북관계가 아직 뭐 부족합니다만 이 정도라도 됐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안 한 간첩죄를 여만섭이 저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라서 터무니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고소를 내가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감을 하는데 우리 김성현 목사님하고 여만석 목사님이 한국인단에게 만나서 여만석 목사님이 오해했던 거 이렇게 해서 공개 사과를 한다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화해하거나 취하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혼자가 아니죠.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바깥에서 많은 목사님들, 시민단체 또 이런 인권단체에서 저를 지원해주고 기자회견해주고 그 힘으로 제가 버텨서 저희 문대걸 목사님이 계십니다만은 문 목사님이 힘이 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이렇게 되면서 그 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해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만석 원장과 뭐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저를 그동안 그곳에 있을 때 지원해주고 도와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을 또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하고 좋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뭐 여문장이 어떤 일정한 그런 것이 된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또 설득도 하고 이분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의 좌우가 같이 화해하는 그런 상징도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예, 합동투데이 상임 고문님이십니다. 강일구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 서천시 올라오고 서천시 아침. 예. 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네,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은 마치고요.